드디어 때가 됐어. 잠은 충분히 잤지? 시합을 하는 건 너인데, 괜히 내가 긴장되네. 왜 너가 긴장해? 페브리님이시군요. 파이널 토너먼트가 곧 시작될 겁니다. 스타디움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어이, 너, 어제 일은 잊은 거야? 이 호브님과 파트너, 에이스번이 날려버린다. 잠깐만요. 저는 존 리그 스태프입니다만.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제 있었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올리브님을 위원장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해서요. 그런 일에 대비한 전속 스태프를 극비리에 모집해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제대로 된 스태프들 뿐이니깐요. 그렇대. 그럼 가자고 데브리. 빨리 너의 시합을 보고 싶다고. 나의 시합을 보고 싶어? 슛스타디움까지 안내해드릴까요? 예. 뭐 이거 바로 싸우도록 하죠.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뭐 레벨 올리거나 딱히 준비 안 해도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자, 오케이. 가기 전에 또뭐 아이템 같은 거 숨겨져 있지는 않겠지? 여기는 뭘까? 공식 굿즈. 리그 카드도 있습니다. 근데 리그 카드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자, 뭐살수 있는 게 있나? 포켓몬용 드링크. 아, 뭐야. 아무것도 살수 없네. 이거 왜 있는 거야, 그러면은? 호브 여기 있다. 데브리. 가라르 지방 최고의 스타디움인 슛 스타디움. 네가 펼치는 최고의 배틀로 세계를 열광하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럼 접수하고 오라고. 예, 접수할게요. 자, 볼가이. 아, 이거 지난번에 왔던 데구나, 여기. 꺄, 데브리. 자, 잠깐. 전력을 다해 상대 체육관 관장 7명이 파이널 토너먼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싸웠던 7명을 다시 또 싸우는 거야? 아, 이거. 귀찮게. 귀찮게 이거 언제 다 싸워? 진짜 또 있네? 잠깐, 그럼 이거 타입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연속으로 싸우면은. 하하하,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거 없고 바로 가자. 코트에 갔을 건가요? 슬슬 계식이 시작될 겁니다. 잠깐만, 한번 말이라도 걸어보자. 이래준 상대가 금랑님이라니, 운이 없네요. 날씨 이렇게 저렇게 바꾸더라도 끈기 있게 해봐야겠어요. 얘네들 전부 다 싸우는 건 아닌가? 관객들이 기뻐할 만한 화려한 시합이 되진 않을 거야. 혹독한 싸움이 어떤 것인지 모두에게 가르쳐줘야 하니까. 포켓몬 트레이너로서 마지막까지 남기 위해 나는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다. 영원히 빛날 수 있을 테니까. 별거는 없는 것 같네. 오케이. 가자. 아니, 뭐 챔피언만 싸우면 되지. 또 토너먼트야. 내 소개를 하지. 나는 챔피언 단대 사정상 리그 위원장을 대신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가라르 지방 포켓몬 트레이너들의 실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최강의 챌린저를 가려주기 바란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파이널 토너먼트의 개최를 선포한다. 어? 누구야? 어? 누구지? 비트잖아, 얘. 옷좀 봐. 그 할머니한테 교육받고 옷 색깔 전부 다 핑크로 맞췄어.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체육관 챌린지에서 억울하게 실격당한 비트입니다. 비트야. 로즈 위원장이 추천했던 체육관 챌린저라고. 데브리 선수와는 풀어야 할 매듭이 있습니다. 규정 위반인 것은 잘 압니다만 이를 무릅쓰고 부탁드립니다. 아, 이런, 싸워야 돼?
세상에 이런 일이. 체육관 챌린저였던 비트 선수가 난입했습니다. 비트 선수에 대해 심의 중입니다. 스타디움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TV 앞에 계신 여러분,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라는 건 저 자신이 가장 잘합니다. 하지만 뭐라도 해야, 말해야,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다 엉망이야. 올리브님의 부탁을 받아 로즈 위원장님을 위해 손해배를 모았을 뿐인데 위원장님에게 버림받지라니. 이상한 할머니에게 끌려가서는 페어리 타입에 대해 밤낮으로 주입당하지 않나. 얘는 페어리 타입이라고 하는 거 같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핑크색에 둘러싸여서 페어리 타입 포켓몬으로 퀴즈와 승부를 해야 하는 제 처지를 말이죠. 아,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속을 털어놓는 건 내 성격에 맞지 않는데. 이럴수가. 챔피언 이난입을 인정했습니다. 카라르의 트레이너를 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챔피언의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데브리 선수에게 내리는 시련일까요? 저의 하트는 아직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페어리 타입이라고? 오, 가보자. 핑크 핑크. 여자야 남자야? 아, 이 치트네. 이 치트 얘한테 한 대 맞으면 쓰러지잖아. 다이맥스 변신도 할 수 있구나. 무리해서 여기까지 온 이상 우리는 이겨야만 합니다. 51. 잠깐만, 이거 안 바꾸고 그냥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노래 맞히기로? 여태까지도 그렇게 잡았잖아. 보자고. 그렇지. 그거지, 그거지. 오케이. 자, 다음에도 페어리 타입이 또 나오겠죠? 아, 가디안. 일단은 이것도 그대로 싸우고요. 아니다, 그대로 싸우고. 그 다음에 유턴을 쓰던가 뭐 그러면 되니까. 오케이. 아, 근데 이것도 노래 맞히기로 데미지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빵이야. 아, 한 방에 못 잡네. 우와, 이거 특수 공격 올라가는 건가? 근데 그런 거 아무런 도움 안 될 텐데. 너 다음 턴에. 아, 이거 못 잡나? 특수 방어 올라가서 급소 떠라. 급소. 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그래도 버텼다. 오케이, 노래 맞히기로 마무리 해주고요. 아, 노래 맞히기 아깝게 많이 썼네. 세 번이나 썼네. 그렇지. 오, 경험치 장난 아니네. 자, 그 다음에 누구야? 날생마. 날생마는 또 뭐냐? 이게 그건가? 무슨 폰인가? 이렇게 진화한 거 아니야? 자, 이거를 페어리, 에스퍼, 하드, 독. 아, 강철 타입 있구나, 나. 고스트도 있고. 눈서랑으로 고스트 타입으로 공격을 하도록 하죠. 오케이. 자, 나도 저거 얻고 싶다. 저거 나중에 빨리 스토리 깨고 나서 얻어야지. 그래, 눈이 내릴 거야. 자, 쉐도우로 가도록 하죠. 까만 그림자의 덩어리를 내던져서 공격한다. 운 좋으면은 한 번에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아, 한 방에는 못 잡았네. 자,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냉동 펀치로 잡도록 하죠. 아, 그냥 섀도블로 공격을 할걸 그랬나? 오케이. 이거 한번 대결하면은 체력 회복 자동으로 해주겠죠? 브리뭄? 얘는 뭐야? 일단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페어리 타입일 거 아니야. 그치? 흥, 그 여유로운 모습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겼어.
얘는 뭐 이렇게 생겼어. 오징어야? 오징어? 얘 뭐야? 페어리 에스퍼 뭐 그런 거잖아 얘도. 전부 다 똑같네 지금 보니까. 잠깐만, 이거 다이맥스로 해서 다이할로는 뭐야? 다이맥스한 포켓몬이 날리는 고스트 타입의 공격. 오케이, 가자고 다이맥스. 저 녀석도 다이맥스로 변신할 거 아니야 그럼. 아닌가? 쟤는 다이맥스 없나? 오케이, 눈처럼 갑니다. 자자, 너도 변신할 거야 말 거야? 아, 역시 하는군. 위대한 핑크를 보여드리죠. 보리무 거다이맥스입니다. 호호호호. 우와, 진짜 오징어로 변했잖아. 내가 먼저 공격을 할까? 제가 먼저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오케이, 내가 먼저 공격합니다. 아, 한 대로 못 잡았어. 급소에 맞았는데도 한 대가 안 떴네. 자, 버텨라, 버텨라. 아, 이런, 잡혔네. 자, 이거, 하. 햇살이 강해졌어. 날씨 싸움도 아니고. 강철 타입으로 공격을 하죠. 오케이. 자, 너무,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데, 한 대 데미지를 넣을 수 있으면 될 거야. 그렇지. 좋아. 아, 눈설한 경험치 못 먹은 거 좀 아쉽네. 자, 비행 타입. 어, 위력 120이야. 오케이, 쪼아대기 이거 이제 없애자. 짠. 라이츠 레벨 많이 올랐네. 끝났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페어리의 좋은 점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뭘 만족하고 있는 거야 얘는? 졌어. 오, 데브리 선수와 그의 자랑스러운 팀 멤버가 비트 선수에 도전해서 승리합니다. 어이, 비트 선수 나쁘지 않은 시합이었다고. 은퇴하면 다시 한번 데뷔해봐. 이게 무슨 일이지? 당신에게 복수만 할 수 있으면 됐는데. 지더라도 은퇴해서 할머니로부터 벗어날 생각이었는데. 역시 당신은 제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았으니 페어리 타입 체육관 관장을 계속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뭐 저의 재능이라면 포플러님 정도는 순식간에 뛰어넘을 수 있지만 말이죠. 스타디움은 두 젊은이에게 보내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데브리 선수, 예상 밖의 시합에서 입은 데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대기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 회복시켜주네. 오케이,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챔피언컵 파이널 토너먼트가 시작되었습니다. 1회전 제일 시합은, 먼저 챔피언의 추천을 받은 체육관 챌린저 데브리. 상대는 레이징 웨이브 물 타입 전무가 야청. 파우스타디움에서 싸웠을 때보다 몰래보기 강해졌네. 역시 부적의 챔피언이야. 사람 보는 눈도 챔피언급이라니깐. 그렇지만 너는 챔피언이 아니고 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너나 단델에게 승리하는 건 바로 나, 야청이니깐. 그렇다고 너를 얕잡아보진 않겠어. 이번에야말로 다이맥스로 세상 저 끝까지 떠내려 보내주겠어. 아, 얘 물타입인가? 아, 이거 풀타입으로 싸워야 되나요 그럼? 잠깐만. 오케이. 갑주 무사. 어, 얘 그거네. 벌레, 아, 벌레랑 곤충하고 강철 타입이네요. 잠깐만, 이거 그럼 물 타입으로 데미지가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소니아가 실망하겠지만 너의 팀을 떠내려 보긴 해주겠어. 자, 이거를 뉴턴 일단 써서 도망가죠. 오케이. 아, 그 다음에 비행 타입으로 우리 방금 전에 또 기술 배웠잖아. 아, 근데 레벨이 이제 좀 낮아서 걱정이네. 괜찮겠지? 자, 이거 버티겠지, 이거는? 뭐야, 공격력 올라가는 건가? 아, 다음 턴에 맞으면 왠지 죽을 것 같다. 자, 이거를 브레이드 버드. 아, 근데 이거 나도 데미지를 입는 거네, 지금 보니까. 아니야, 이번에 잡으면 돼, 이걸로. 오케이, 내가 먼저 공격한다. 자, 한 번에 잡자! 아, 이런, 버텼어. 우와, 이거를 도망가? 이거를 도망가? 꽃이 줘. 얘 물고기인데, 얘도 물 타입인데, 그러면은. 잠깐, 얘는 또, 뭘로 공격을 해야 되냐? 이거를. 아, 얘 싸운 적이 있지, 맞아. 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뉴턴 쓰자. 때리고 도망간다. 아, 근데 제가 먼저 공격하네. 자, 때리고 도망가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풀 타입이 있나, 혹시? 눈서랑으로 우드 해머로 공격을 하도록 하죠. 잠깐, 나 얼음 타입이라고 데미지 많이 받지는 않겠지? 오케이. 괜찮겠지? 자, 자, 이거를 우드 해머. 제발. 오케이, 오케이, 많이 안 들어온다. 자, 이걸로 일단은 이 녀석을 잡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는 누구 내보낼 거야? 아까 전에 도망갔던 녀석은 어쩔 거야? 왕콘치. 얘도 물 타입이잖아. 아, 이거 자, 레벨이 조금 낮기는 한데. 아, 이거를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일단은 아니다, 그냥 눈서랑으로 싸우자. 풀 타입으로 공격을 하자. 안 죽겠지. 오케이. 우와!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안 죽겠지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오케이, 죽을 뻔했어. 아, 상당히 세네. 죽었어. 아, 이런. 야, 경험치를 못 봤네, 이거 잡았는데도.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임텔리 레온을 꺼내도록 하죠. 야, 어떻게 그 반동으로 죽냐? 페리퍼? 얘 전기 타입으로 공격해야 될 텐데. 잠깐만, 일단은 물 타입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갈 테니까 유턴으로 때리고 도망가죠. 와, 거기서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아, 근데 물 내리게 하네. 그냥 싸울까? 아니다, 유턴 쓰자. 오케이.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전기 타입. 라이츄를 꺼내죠. 아, 이게 비 내릴 때도 괜찮으려나? 자, 그 다음에 어느 게 더 세냐? 방전. 오케이, 방전 잡을 수 있을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잡았고요. 자, 다음에 누가 갑주무사 다시 나오는구나. 갑주무사. 아, 눈서랑이 지금 쓰러져서 인텔리 레온 그냥 다시 나오면 되지 뭐. 오케이,
자, 다시 나와. 너 체력 얼마 없잖아. 자, 이거 먼저 때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노려맞히기로 그냥 잡죠. 이거 생각도 못했다. 회복. 자, 회복시키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오케이, 그래도 체력 많이 깎을 수 있네. 아, 지금 비가 와서 또 그런가 보구나. 아니, 쟤는 무슨 또 도망가는 거야. 갈가부기네. 갈가부기. 아, 이거를 풀타입이 지금 쓰러졌잖아 내가. 일단은 물로 때리자. 거대맥스 변신하네 지금. 괜찮을까? 격투 타입으로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이분공으로 해야 되는데. 야, 내가 먼저 맞는다.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일단 살긴 살았다. 하. 다음 턴에는 죽겠네요. 오우, 야, 근데 왜 이렇게 세냐? 인텔리레온. 자, 유턴 해서 도망가죠. 그렇지, 나 간다, 안녕. 자, 그 다음에 이분곰 나와라. 오케이. 자, 바위 타입. 아, 이거 맞으면 또 죽는 거 아니야? 그렇지, 데미지 별로 안 들어오네. 자, 그러면은 나도 다이맥스로 간다. 자, 격투 타입으로 마무리를 해주자. 다이맥스, 다이너클. 내가 먼저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오케이. 자, 보자구요. 아, 내가 더 늦게 공격하네. 설마 200 다 달지 않겠지. 오케이, 잡았네 그러면은. 아, 좋아. 근데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싸우냐,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리고 아까 전에 갑주무사 또 남아있었죠. 갑주무사 또 싸워야 돼. 갑주무사는 괴력으로 때려잡지 뭐. 오케이. 아, 나 교체 안 해. 탄수는 마지막 한 마리가 아닌 마지막까지 아껴둔 비장의 포켓몬이야. 갑주무사 비장의 포켓몬이었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대사? 원래는 방금 전에 싸웠던 녀석이 비장의 포켓몬이었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잘 가. 오케이. 확실한 마무리. 우리의 기세를 꺾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기는구나. 승자는 떼우리. 체육관 챌린지에 이어서 이번에도 야청을 격파했습니다. 너희의 존재감이 너무나도 커서 파트너를 다이맥스 시켜도 떠내려보낼 수 없었어. 그러고 보니 소니아가 너에 대해 칭찬한 적이 있었어. 뭐라고 칭찬했었는지 제대로 들어두면 좋았을 텐데. 지금쯤 카라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푹 빠졌을 거야. 우리를 이기니 흐름을 타고 결승까지 가도록 해. 그럼 여러분, 1회전 제2 시합이 시작될 예정이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뭐야. 대불이 지금 야청하고 싸웠고 그 다음에 어니언하고 싸우게 되겠네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녀석. 아직도 두 번이나 더 싸워야 되네. 오케이, 바로 가자. 이번에 어니언하고 싸우게 되겠죠? 잠깐 이거. 근데 회복은?
돼 있다. 회복 안 해주면 말이 안 되지. 자, 어니언 같은 경우도 싸운 적 있었죠? 파이널 토너먼트도 이제 제2회전. 남은 4명의 선수 중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파이널 토너먼트 2회전 제1시합. 대장이 난입했던 비트 선수 그리고 1회전에서 상대한 야청 선수에게 승리한 최강의 챌린저 데브리 선수. 대전 상대는 사일런트 보이 어니언 선수입니다. 남자네. 어니언이야, 잘 지내나 보구나. 너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체육관 챌린저 중에서 가장 강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배틀을 시작하자. 잠깐, 고스트 타입의 포켓몬들이었지? 그냥 악이나 고스트. 오케이. 야, 뭐, 이름이 뭐 저렇게 어려워. 자, 어차피 뭐 고스트 타입일 테니까 이거는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 숨고 싶지만 힘낼 거야. 이거는 일단 유턴을 써서 도망간 다음에 제가 섀도우볼 배워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써서 공격을 하도록 하죠. 오케이. 아니, 악으로 공격할까? 어느 게 더 세일까? 자, 섀도우볼 위력 80, 악 위력 80. 눈설왕 오롱털 오? 아, 눈설왕 쓰자. 눈설왕. 오케이. 자, 눈 내려라. 체력 조금씩 깎아놓고 악으로. 아, 근데 지금 전부 다 고스트 타입이면은 포켓몬이 조금 모자랄 것 같네. 오케이. 자, 섀도우볼. 아, 한 대 더 때리면 되겠네요. 자, 섀도우볼 아직 13번 더 쓸 수 있으니까 섀도우볼로 마무리 해놓고. 안 돼! 아, 이런. 이런. 저거 한 턴만 봉인되는 건가? 우와, 이거 쓸 수 없네.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없나? 그런 건 아니겠지? 냉동 펀치. 야, 저거 기술 묶는 거는 생각도 못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첫 번째 있는 녀석 잡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샹델라? 샹델라는 얘는 물 타입으로 공격을 해도 되니까 인텔리레온을 다시 꺼내자. 오케이. 얘 그거잖아. 샹델리아 같이 생긴 녀석이잖아. 오, 그러네. 그래, 쟤는 불타입이겠지. 원래는 그 촛불 같은 녀석이겠죠? 그 녀석이 진화한 거지. 자, 노려맞히기. 한 번에 잡자. 그렇지, 한 번에 잡았고요. 오케이, 불타입. 오우, 경험치 많이 준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구야? 포트 데스. 이게 뭐야? 포트 주전자잖아. 주전자. 일단 그대로 싸우죠. 유턴을 쓰면 되니까. 어차피 물 타입 데미지는 들어가니까 물로 한번 공격하자. 체력 많으니까 어차피. 어우, 방어는 뭐야? 특수 방어도 막 이것도 막는 거야? 아, 막았네. 이거 기술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노려맞히기? 그런 거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 대 더 때리면 잡을 수 있겠다. 나쁜 음모. 자, 뭐 특수 공격 같은 거 올려봤자지. 그 다음에 때리면 너 끝날 텐데.
아, 이런 또 방어야. 그래 봤자지. 그 다음에 죽을 텐데 뭐. 오케이. 빠이.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올까? 아, 잠깐. 2판 4판 태클은 또 뭐냐? 자신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는다. 하. 목숨을 걸고 상당한 데미지.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자폭은. 산호르곤. 산호르곤. 자, 일단 그대로 싸운다. 산호르곤이면 일단 고스트 타입에다가 그거 하나만 있나? 얘도 어디서 봤는데? 아, 그래. 싸운 적이 있구나. 오케이. 노래 맞히기. 무조건 노래 맞히기야,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반 이상 깎았고요. 좋아. 자, 이번 턴에 잡도록 하죠. 이 거의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서 노래 맞히기가 좋다.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 팬텀 드디어 등장을 하는구나. 거대 팬텀이 또 등장을 하겠네요. 그럼 하, 팬텀 이거를 하, 일단 그대로 싸우자. 마지막 한 마리. 외로워, 슬퍼, 무섭다고. 거대 팬텀이 되겠죠? 이거를 일단은 하하하 노래 맞히기를 한 대 쓸까? 한 턴 정도는 버틸 수 있겠죠? 팬텀 거다이맥스 주변을 어둠으로 뒤덮어버려. 버틸 수 있겠지? 오케이. 자, 내가 먼저 공격을 하자. 오우야, 장난 아닌데? 아, 버텼어. 그러면은 이거 먼저 공격하는 거면 스피드 올라가나? 어, 스피드 안 올라가네요. 자,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이거 내가 먼저 공격하면은 팬텀 그냥 잡는다. 못 잡으면은 뭐 어쩔 수 없고. 가자. 자, 공격하자. 오케이, 다이스트림 먼저 갑니다. 그렇지. 계산을 잘해야 돼. 야, 뭐 별거 없네. 한번 싸웠던 애들은. 이겼어. 가면을 쓰고 있어서 너의 진정한 감은 보지 못한 것 같아. 데브리 선수 이 예전도 훌륭하게 돌파. 대단해. 너무 강하다고. 힘내. 나는 강한 트레이너가 좋으니까. 결승전 상대는 다이맥스를 쓰지 않는 두송이 될 것인가? 아니면 드래곤스톰 금랑이 될 것인가? 여러분 다음 시합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금랑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어, 그러네. 오, 금랑 선수는 멋지게 두송 선수를 격파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동생아, 사람을 밀면 안 되지. 데브리, 미안. 오빠한테 나의 복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금랑님에게 져버렸어 말이야. 오빠가 채찍지 못해서 사람들이 우리 둘 다 약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동생아, 금랑은 정말 강했다고. 그렇지만 나도 다이맥스를 사용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관객들에게 우리의 굉장함을 보여줬잖니.
그건 나도 알거든. 그래서 더욱 이겼으면 했는데. 내가 보기에도 멋진 승부였는데. 데블이 꼭 이겨야 해. 우리도 너를 응원할 테니까. 중요한 건 결승전을 앞두고 소란 피어서 미안해. 금랑 선수가 코트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멋진 승부를 기대하고 있을게. 아, 얘 또 드래곤 타입이나 뭐 그런 거를 꺼내겠죠? 바로 가자. 걔 뭐 준비할 것도 없지 뭐. 가지고 있는 포켓몬 키워놓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파이널 토너먼트 대망의 결승전 무적의 챔피언 단들이 맞설 도전자는 빛나는 초신성 데이브릭 선수가 될 것인가? 챔피언 단들이 라이벌로 인정한 자나이 드래곤스톰 금랑이 될 것인가? 여기까지 오다니 너 정말 대단하군. 역시 챔피언 단들이 추천한 포켓몬 트레이너야. 라이벌 단들을 뛰어넘기 위해 녀석이 선택한 너를 이기겠다고. 팀 멤버도 1대1에 맞춰서 준비해왔지. 한번 진 주제에 괜히 큰 소리 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체육관 챌린지에서 나오는 다르니까 얕보지 말라고. 그래 맞자지. 불 타입이나 드래곤 타입 뭐 이런 거 꺼낼 거 아니야. 뻔한 거 아니야? 오케이. 코터스. 그러네. 불 타입이네. 시작하자마자. 자, 인텔리레온으로 금방금방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죠. 아, 근데 가뭄이야? 야, 이거 데미지... 아, 그래봤자 뭐 불 데미지 안 들어올 거 아니야, 어차피. 오케이, 노래 맞추기 간다. 빵야! 아, 한 대 못 잡았네. 자, 데미지 들어오는 거 봐서.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오, 뭐야? 오, 체력 거의 100이나 달았는데? 노래 맞추기로 일단 잡아야겠네. 비 내리게 하려고 했는데? 아, 체력 회복시키네. 이런. 그래봤자 뭐 내가 먼저 때리니까. 오케이. 자, 막타 치고요. 이렇게 체력 회복도 해줘야 되는데 이거 타이밍 잡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미끄레곤. 드래곤 나온다. 드래곤. 자, 드래곤 같은 경우는 눈서랑의 얼음 타입으로 공격을 하도록 하죠. 오케이. 자, 레벨은 눈서랑이 높기는 높지. 오케이, 오케이, 맞아. 눈도 내리지? 그 다음에, 아, 이거를, 꽤 하는데, 날씨를 싸라기 눈으로 바꿔버리다니. 꽤 하지. 눈보라를 써서 공격을 하자. 저 녀석, 비 내리게 하는 게 있네? 야,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야, 비 내리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이번엔 비라고 몸이 달궈져서 그런지 비가 더 차갑게 느껴지는데? 야, 이거 잠깐만. 냉동펀치. 물로 공격을 하네? 썩은 물로. 오케이, 일단 물 데미지는 뭐 많이 안 들어오니까. 잠깐만. 이거 왜 안 맞는 거야? 자, 다시 냉동펀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이 한 대를 못 때려서 그렇게 힘들었어. 자, 냉동펀치 다시 한번.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뭐 맞아도 괜찮지 뭐. 아, 근데 체력이 너무 많이 깎였어. 100이나 깎였어. 자, 아, 명중률 또 내려갔어? 오케이, 들어갔어. 됐구요. 자, 그 다음에는 비가 내리니까 나 인텔리 레온을 꺼내면 되겠다.
근데 체력이 조금 적어서 걱정인데. 오케이. 일단은 비가 내릴 때 한 대만 버티면 되니까. 자, 이걸로 노려맞히기. 자, 어느 정도 들어갈까? 오케이, 한 번에 잡았네요. 좋아, 좋아. 비가 내려서 데미지가 더 잘 들어간 것 같아. 오케이, 비 마침 끝쳤네요. 자, 그럼 난 유턴 써서 도망갈 거야. 플라이곤, 이것도 드래곤이잖아. 그대로 싸운다. 오케이, 플라이곤도 싸운 적이 있잖아. 자, 이거를 일단은 유턴으로 때리고 도망가고. 얘 같은 경우는 그 얼음 타입으로 공격을 하면은 데미지가 잘 들어갔던 것 같은데, 다 눈서랑 한 대는 버틸 수 있겠죠? 효과가 굉장함 떠 있죠? 자, 명중률이 아직도 내려간 상태는 아니겠지? 나는 그 포켓몬 시스템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디버프를 걸렸을 때 교체를 하면은 그게 없어지는지 그대로 남아있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에 안 뜨니까 명중률이 내려간 게. 아, 혹시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나? 근데 안 나오잖아 여기에. 또 그냥 싸우자. 냉동펀치. 자, 이거 버텨라. 아, 이거를 못 버티네요. 이거를 못 버티네요. 자, 혹시 페어리 타입. 오케이, 오롱털. 페어리 타입으로 공격을 하죠. 좋아, 좋아. 자, 이게 더 세구나. 시근거리기. 뭐 날씨가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 바람아 불어라, 모래바람을 일으켜라. 잘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드래곤이 나오겠죠? 오케이. 뭐였었지? 아, 두랄루돈! 두랄루돈! 잠깐, 이거 격투 타입.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거 다이맥스전이잖아. 강철하고 드래곤인데, 뭐하는 거야 금랑? 단대를 이겨야 하잖아.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겨야 한다고. 가보자. 자, 다이맥스 변신해서 다이너클로 공격을 하죠. 미쳐 날뛰어라 나의 파트너 스타디움째로 녀석을 날려버려라. 얘 지난번에도 모래바람 불 때 이렇게 다이맥스 변신했던 것 같은데. 뭔가 지난번에 봤던 장면하고 똑같아요. 그래, 가보자, 가보자. 자, 나도 다이맥스 간다고. 오케이. 자, 내가 뒤네. 서로, 지난번에도 이렇게 공격했던 것 같은데. 서로 똑같은 걸로 공격을 해. 내가 한수 위야. 오케이. 서로 난타전 시작됩니다. 자, 둘 다 공격력 올라갔는데, 지금 체력이 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급소만 아니면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녀석은 이번 턴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자, 공격이 올라갔잖아, 나도. 자, 이번 턴의 끝이다. 그렇지. 내가 한 줄 더 잘하지.
오케이. 결승에서 져서 너무 분하지만 기념으로 셀카는 찍어줄까? 승자는 데브리 선수. 나와 나의 사랑스러운 포켓몬들이 강해진 것보다도 훨씬 더 말도 안 되게 강해지다니. 나도 나름 젊은 편인데 나보다 더 젊은 녀석들의 성장은 정말 놀라운걸? 미래가 기대된다고? 그 기세 그대로 단대를 날려버리는 거야. 빛나는 등번호 000번을 단 데브리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추천장을 받은 포켓몬 트레이너가 추천장을 준 챔피언에게 도전을 합니다. 오케이. 안녕. 정말로 이 순간이 왔구나. 특별히 응원해주러 왔지. 그래도 고민되네. 형과 라이벌의 대결인데 대체 난 누구를 응원하는 게 좋은 걸까? 파이팅! 역시 데브리인가? 그렇겠지? 펄럭 마을에서부터 함께 여행을 떠났으니까 말이야. 형을 꼭 이겨야 해. 너라면 무적의 챔피언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뭐 파이리 짝퉁도 아니고 뭐냐고 파이니.